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들을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add input과 add output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폴더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은 starwords라고 하죠. starwords의 파일 하나를 look라고 하고 다른 파일 하나는 darsbid. dars만 할게요. dars와 look가 있는 darsbid와 look 두 개가 있죠. 이름을 정확히 말하면 ts 파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das.ts 그리고 look도 look.ts 합니다. 됐죠? 자, 그럼 das에서 das가 이제 look를 가져다 쓰는 parent 컴포넌트가 역할을 할 겁니다. 일단 컴포넌트를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것은 지워버리고 그러면은 컴포넌트 자체를 우리 쓰기 위해서는 뭔가 가져와야 되죠. 가져와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select가 얘는 das로 하죠. das로 하고 그리고 템플릿은 일단 인라인 템플릿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컴포넌트 지금 에러가 안 뜨고 있는데 에러가 좀 떠줘야지 자동으로 임포트가 될 텐데 에러가 안 떠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직접 쓰겠습니다. 컴포넌트 하고 프롬 앵귤러 코어죠. at 앵귤러 코어 앵귤러 슬래시 코어. 자, 그리고 클래스도 마찬가지 해야 됩니다. 익스퍼트 다스 컴포넌트죠. 컴포넌트 됐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일단 이게 빨갛게 떴잖아요. 그럼 이것은 앱 모듈에다 넣어줘야 된단 말이겠죠. 앱 모듈 굴려서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면 이번에 에러 메시지가 떴으니까 이거 위에 에러 있는 것들 지워버릴게요. 이것도 그러면은 달스 컴포넌트를 우리가 불러오겠다고 했는데 얘가 에러 메시지가 안 뜨는 바람에 이것도 우리가 또 직접 적어줘야 되겠네요. 별로 도움이 안 돼. 오토 임포트가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바람에 직접 손으로 적는 이런 달스 컴포넌트 from 같은 데 있죠. 같은 디렉토리의 패밀리의 달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앱 모듈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앱 모듈 입장에서 보면은 앱 모듈에서 아니죠. 앱 모듈이 아니라 앱 모듈 TS에서 보면은 스타워즈 같은 스타워즈네 패밀리가 아니라 스타워즈 워즈의 달스입니다. 달스 컴포넌트 그죠? 엑스프 왜 DARS 컴포넌트를 인식을 못할까요? 제가 이름을 잘못 적었나요? DARS 컴포넌트 export 클래스란 말을 빼먹었군요. 자,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고 있었을 텐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자, 이걸 그대로 해서 이번에는 look child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컴포넌트고 얘는 look 컴포넌트죠. look 컴포넌트고 select는 look로 할게요. 그죠? 똑같이 컴포넌트 앵귤러 코어에서 가져왔습니다. 됐죠? 이래도 에러가 뜨는 이유는 그렇죠. 여기다가 앱 모듈에다가 look를 안 넣네요. 자, 이번에는 look 컴포넌트 됐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으로 들어왔네요. 그죠? 자동으로 좀 들어와 줘야지 일하기가 편하죠. 자, dars ts 파일과 look.ts 파일이 있는데 얘도 에러가 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다. 다시 한번 붙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dars에서 얘를 가져올 거예요. look를 가져오겠습니다. 인라인 템플릿으로 해서 look하고 look 됐죠? look에다가 뭘 적어놓으면 되겠죠? p에서 paragraph입니다. p
I am Luke Skywalker. 그리고 우하하하하. 뭔가 좀 그럴듯하죠? I am Luke Skywalker. 우하하하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가져오는 것이 이제 루크를 가져오니까 이 달스 요 녀석을 앱 컴포넌트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앱 컴포넌트 HTML. 그래서 여기다가 달스.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볼까요?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래서 보면은 앵귤라에서 필됐네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기존에 있던 이 녀석을 버리고 새로 써 ng 서버를 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는 동안에 혹시 뭘 잘못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포넌트 불러와서 넣었고, 그리고 루커도 이렇게 가져와서 루커 인라인으로 해서 둘 다 만들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니까 이 루커에다가 두 개를 할 거예요. 인풋 요소인 요 녀석이죠. 요 녀석 equal 해서 요렇게 되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아웃풋 요소인 요 녀석하고 요렇게 되는 것을 할 텐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어디서 정의하느냐는 거죠. 이 두 개 다 정의하는 장소는 이 look 태그가 select가 지시하는 곳, 즉 look ts 파일입니다. 여기서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d input 해서 input 해서 뭘 하나 만들어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뭐 루프라 할까요? 루크 인풋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 하고, 그리고 아웃풋도 여기다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아웃풋하고 풋 마찬가지 루크 아웃풋 인풋을 쓰기 위해서는 인풋을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려면은 여기다가 add 그죠? 그리고 output도 가져와야겠죠? 이것도 add. 그럼 input과 output을 다 Angular 4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look input과 look output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어디서 쓸 수 있느냐니까 바로 이 select를 이용하는 것, 즉 달스베이더에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Angular 브라켓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input, look input 그죠? look input 해서 여기 값은 이미 값도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는 뒤에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것은 아웃풋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look output output 이렇게 되는 거. 됐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input과 output은 둘 다 어쨌거나 정의되는 것은 look ts 파일에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 생각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다 변수를 하나 선언하죠. 그러니까 달스 데이터에서 스트링에서 그걸 I'm your father. I'm your father. 내가 네 앱이다 이런 거잖아요. I'm your father 하는 거죠. 이것이 달스 데이터 스트링인데, 이 달스 데이터를 어디다 넣느냐니까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풋이죠. 아웃풋은 이제 대개 다 펑션을 호출합니다. 메소드를 호출하죠. 특정 메소드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달스 메소드 해서 뭘로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로그 하겠습니다. 로그에서 여기 있는 루크 인풋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서 로그를 하도록 하죠. 달스 메소드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둘 다 인풋에 루크 인풋이 들어가는 앵글드 브라켓, 그리고 루크 아웃풋이 들어가는 그냥 프랜세시스, 이 둘 다 여기 이 용어들, 이 워드들, 이 말들, 이 단어들은 다 루크 TS에서 정의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값을 할당하는 요 녀석 달스 데이터와 달스 메소드는 여기서 할당된다는 거, 정의된다는 거. 그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점만 기억하시면 되죠. 메소드니까 뒤에 요거 붙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인풋을, 요 루크 인풋을 여기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죠? 얘는 템플릿 파일이고, 템플릿 파일을
TS 파일, 컴포넌트 클래스 파일에 보내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죠? 얘는 HTML 파일이잖아요. HTML이고 여기는 TS 파일이 되죠. 그 둘 사이 소통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ID를 하나 만드는 거죠. 루크라고 하는 ID. 그리고 이 전체 엘리먼트를 지칭할 수 있는 명칭을 하나 구한 다음에 이 루크죠. 루크의 루크 인풋 프로퍼티. 그래서 루크 인풋 프로퍼티잖아요. 얘를 보내주면은 얘를 받는 것은 그냥 루크로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루크. 둘 다 루크로 넣고 그러면 실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웹에서 한번 브라우저를 열어보죠. I'm Skywalker 우하하하 나왔습니다. 클릭을 했는데도 이거 뭐 아무런 그게 없죠.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해도 이 콘솔 로그에 표시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I'm your father라고 하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나올까요? 지금 보면은 다 돼 있습니다. 인풋 요소고 아웃풋 요소고 해서 아웃풋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까지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달트 메서드를 우리가 아웃풋으로 정의를 하면서 그죠? 얘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어떤 종류의 아웃풋인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클릭을 넣어볼게요. 클릭하면은 클릭이라고 하는 아웃풋 프로퍼티는 모든 컴포넌트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엘리먼트들이 가지고 있죠.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을 웹에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잘 나타나죠. 다시 볼까요? 계속해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 P 엘리먼트, 그죠? HTML의 P 엘리먼트는 기본적으로 클릭이라고 하는 아웃풋 이벤트 이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요 녀석 루크 TS의 루크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어떤 종류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어떤 종류의 아웃풋인지를 도저히 앵귤러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달트 메서드가 여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녀석을 실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겠죠. 루크 아웃풋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모든 컴포넌트는 클릭 메서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의되어 있는 셈이란 말이에요. 디폴트로. 그럼 이 클릭 메서드에 뭔가 임플멘테이션을 해서 루크 아웃풋을 클릭했을 때 달스 메서드죠. 그죠? 달스 메서드가 호출되어서 이런 식이죠. 컨솔 로그가 진행되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이 과제입니다. 한번 생각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초로 하시면 기초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